스포츠 중심 농게임 덱과 함께합니다. 신한랜드 프로리그 2008. 자, 이재동 팀의 4연패, 5연패 안당하게 연패 단서를 끊고 에이스존도 만들어내면서 팀의 포지션 가능성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사실상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느냐, 이재동에게 달렸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2대1로 뒤져 있습니다. 늑카프 이재동의 진영에 붉은색 저금, 이에 맞서는 박영민 선수의 진영 이곳입니다. 흰색 프로토스. 예, 뭐 이 카트리나는 예, 지금까지 경기에서 몇 차례나 나왔었지만 무난하게 시작하면 무난하게 프로토스가 이기는 맵이죠. 예, 이런 맵은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맵인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뭐 송명근 선수와의 결승전에서도 보여줬듯이 뭐 엇박자 뮤탈로 상대방의 멀티를 깬다던가, 혹은 뭐 드랍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난한 시작과 앞으로 하나하나씩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프로토스가 훨씬 좋습니다. 네, 또 르카포즈는 오늘 경기 승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특히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 지금 1, 2위를 다투는 팀들은 그냥 르카포즈에서는 가시던지를 가셔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오늘 스파키즈가 또 1승을 또 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 정말 첩첩산중이 되는 거죠. 네, 이미 못 잡은 거, 말씀하신 거는 이미 못 잡은 SK 트로카미나 삼성전자는 그냥 남은 경기 전승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3위, 4위, 5위 팀을 예,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 조규란 감독 한 경기 한 경기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육각포 잡아내면서 진짜 CJ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비록 포스트 시즌은 못 갔지만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막판에 성적을 좀 끌어올리고 차기 시즌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금 항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이번 시즌 포기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한 팀에게 프로리그에서 4번 연속 졌다라는 것, 예, 스스로도 예, 당연히 빨리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즌 투수는 이번 경기에서 예,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동 팀의 이번 시즌 미래가 달렸습니다. 운명을 짊어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재동. 오늘까지 저도 구팩 찍으면, 야, 이거 진짜 시나리오 짜기 어떻게든 완전히 그 그림이에요. 그건 픽션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진짜. 승점도 안 좋은데. 예, 그렇죠. 이번 경기,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르카포즈는 승점이 너무 안 좋아요. 무조건 남 경기 두 경기 다 잡아줘야, 예, 조금이나마 이제 희망을 바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 만큼 이재동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경기 중에서는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몰래 드롭 빼두고 상대방에게 견제받지 않으면서 3회 처리를 지키기 위한 네. 먼저 오버로드로 예, 정찬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박자로 나가게 되면 프로토스도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카트리나에서는 프로토스가 템포로 나오는 순간 적응이 갑자기 암울해지는 상황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대호 선수가 노리는 수는 바로 프로토스가 지금 만약에 이 세 번째 멀티 가는 드론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뭐 캐논 안 만들고 뭐 그냥 바로 포지 그 이후에 게이트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할 텐데 뭐 잘 모르니까 뭐 일단 캐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차이를 쌓고 쌓아서 이준호 선수는 이길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네. 박영민 선수 제 2멀티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일단 뭐 뒷마당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처리가 있어야 할 타이밍이 없구나라는 판단 정도는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캐논은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나온 치어풀처럼 저도 해마다 강아지에 가서 밀면과 돼지국밥을 꼭 먹고 와요. 예, 새로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예, 곧 있으면 또 그런 광안리의 대축제가 곧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결승 무대를 또 그것을 어떤 무대인지 르카포즈는 예, 알았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네. 아쉬운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시즌만큼은 광안리 우승이 목표일 겁니다. 통합 우승은 차지했습니다만 광안리 그 가장 많은 분들이 우승을 때 거기서는 울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광안리의 어떤 그 영광을 느껴본 팀은 더 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네, 삼성전자 SK텔레콤이 그렇잖아요. 네, 정말 뭐 한 번도 못 가본 팀도 많지만 그런 팀도 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한 동경이라면 가본 팀은 정말 더합니다. 맛을 알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일단 이재동 선수 예, 여기서
카트리나 어려운 맵에서 뭔가 속임수가 필요해요. 단순 물량 이런 거는 프로토스 힘들고 박영선 선수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변수 뭐 밀탈리스크 올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면서 하나하나 프로토스가 이겨나가듯이만 하게 되면 이번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의도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허를 찔릴 수가 있어요. 괜히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이재동이 자체 2멀티까지 돌아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박영미 선수 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레버하드는 거의 다 지워졌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커서로 일단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그냥 지상군에만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금 펼칠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쪽 잘 틀어맞고 이제 이재동이 슬슬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히드라덴 올려두고 커세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히드라덴은 어떻게 보면 강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저글링도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모든 걸 다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재동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활성화 정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박영민. 네, 일단 멀티 자체는 앞서갔는데 이재동 선수가 운영을 하면서 박영민 선수의 이 센터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한 차례 이상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무난하게 프로토스가 이 자기 살림을 꾸리도록 내버려두면 정글 갈수록 힘들어져요. 야, 예, 그리고 또 예, 박영민 선수는 아예 뭐 발업질럿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흔들기보다는 템플러만 먼저 있게 되면 저 중앙장 멀티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가요? 일단 투게이트에서 템플러 테크까지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 없이 한 번 나갈 때 세게 치겠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박영민. 예, 게다가 캐논까지 안전하게 지어지면서 뮤탈이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나 보이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커서가 없기 때문에 뮤탈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히드라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하이템 블러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타이밍 자체는 좋은데 지금 스톰 없으면 약간 막 힘들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오버로드가 없는 게 문제네요. 네, 스피드업이 아직 안 끝나서 일단 입구 지역을 뚫을 수가 없고요.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돼봤자 그 타이밍에는 하이템플레 사이어리스톰이 준비가 됩니다. 이제는 정면은 못 들어요. 네. 게다가 안전하게 잔뜩 깔고 있고요. 많이 닦아네요. 하지만 지금 오버로드를 닥튼플레를 무시하고 들어가야 될 정도면 시간 싸움인데요. 예, 그런데 정말 좋은 게 이재동 선수가 지금 히드라에서 멈추고 히드라 생산에 중단한 채 그냥 드론 생산과 러커를 변환하게 되면 저 캐논이 모두가 다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자원 낭비예요. 이 부대가 다 해요 지금. 히드라 올인이 아니라 이게 답니다. 오버로드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차라리 좀 전에 병력 낭비라는 추가로 멀티 하나 더할 정도로 지금 이재동 선수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무리한 공격은 패배를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정말 공격하는 척이었습니다. 상대방 겁먹게 한 플레이였는데 잘 맞아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박영민 선수 역시 캐논 두 개를 바로 취소해주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킨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냥 저 한 타만 막아내면 바로 영로치만 이렇게 갔으면은 헛돈 정말 많이 쓰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자, 서로 한 번씩 꼬고 또 꼬고 상대편의 지금 의도를 두수 세수를 좀 내다보고 싸우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추가 확장 이제 압니다. 예, 수비는 거의 완벽하죠. 히드라도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 다크템플러로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또 이렇게 러커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저 미나라 멀티가 돌아간다는 점. 지금 저그 이재동 선수는 정말 원하는 타이밍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그가 말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박영민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한참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수비만 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 브로브가 들어왔을 때 드론 하나를 빼돌리면서 빨리 멀티한 거기서부터 일단 이동 선수가 앞서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두 번 스톰 한 방으로 거의 러커 두 개 잡은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을 더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요. 예, 다른 맵과는 다르게 이 맵이 프로토스가 왜 좋냐. 바로 이렇게 하이템플러와 질럿 드라군이 갖춰졌을 때 싸울 전장이 넓지가 못해서 저그는 일렬로 프로토스에게 정말 병력을 갖다주는 꼴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또 만들기 위해서 박영민 선수는 한방 병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런 지형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프로토스가 좋지만 이재동 선수가 지금 그걸 훨씬 앞서가는 그런 자기 빌드와 운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 멀티 타이밍을 진작에 치고 나왔어야 돼요, 프로토스가.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글링 히드라 물량으로 그 이후에는 옵저버 없을 때 러커로 압박을 해주면서 시간을 벌고 있고 센터 멀티로 치고 나올 때쯤 되면은
이재동 선수는 가디언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 태크, 지금 병력 뽑자고 태클을 확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재동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이브를 가야죠.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를 맞춰서, 예, 저글링을 강화시키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디파일러가 강제됩니다. 예, 아무래도 프로토스의 마법에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파일러로 최대한 귀찮게 해줘야 돼요. 아, 박영민 선수가 상대편의 본진 쪽에 태크 멀티를 거의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2멀티, 3멀티만 체크하고 있고, 아, 네. 이재동의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나 됐다! 그때쯤 이재동은 그 전에 됐다!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옵저버 또 나오는 타이밍에 또 이 드래곤 질럿들 나오려면 또 입구가 좁잖아요. 나오는 입구는 좁단 말이거든요. 지금 럭커로 입구를 조여놨기 때문에 그때 옵저버 한 번, 두 번 정도만 잡아주면 완전히 승기를 굳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 예, 그리고 예, 박영민 선수가 뒷마당 예, 드라메단 데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예, 나가는 타이밍이 늦었었고요. 일단 이 병력이 갖춰지면 예, 언덕 쪽 올라가서 싸울 경우에 프로토스가 압승합니다. 예, 언덕 쪽이 얼마나 성큰을 많이 예, 지금 건설하고 수비를 옵저버.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아, 이거 무리인데요, 조금. 자,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아, 근데 럭커는 더 잡았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잠시 대기합니까, 박영민? 지금 시간이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이럴 때는 옵저버의 스피드까지 맞춰서 예,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네, 새로 하나 왔어요. 시간을 최대한 끌어줍니다, 지금 이재동도요. 네, 저주역의 럭커는 미래를 위한 보험이죠. 나중에 뭐 스탑 럭커를 해서 입구를 잡는다던가 멀티할 타이밍에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이재동 이제 하이브가 완성되면서 병력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네. 있습니다. 이 저 센터 멀티를 이제 당연히 나오면서 치고 나오면서 멀티를 지금 박영민 선수 늦은 거거든요. 할 텐데 저걸 걷어내면 이재동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네. 거고요. 주력이 좀 엇갈렸어요. 네. 상대방의 추가 멀티 넥서스를 지금 파괴하기 위한 저글링이고요. 박영민 선수는 언덕 아래쪽에서 그냥 아, 경대 위주로 되죠. 지금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넥서스. 여기 이거만 취소만 시켜줘요. 하이템플로 안 하면 이거 취소 안 시켰어요. 그렇죠. 아. 자 이러면 작전 성공이죠. 계속 지금 이 멀티 시점을 늦추고 있거든요. 네,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박영민 선수는 멀티 어떻게든 따라가면서 템플러 견제로 전구 자원 축소시키고 인구 200 채우면서 계속 압박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전진하는 거죠. 박영민 선수는요. 야, 그래도 이재동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상대방이 추가 멀티를 원하는 타이밍에 하지 못하면 이 맵이 힘들긴 하지만 먼저 자원 많이 가지게 되면 병에 쏟아붓다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지치죠. 그런 상황일 때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 특히 이재동의 공격력이라고 한다면 자원 많이 먹고 병력만 하면 이재동이 뭐 200 프로토스가 뭐가 네. 무섭겠습니까? 그 사이에 병력 많이 또 추가시키긴 했는데 역시나 지형 싸움에서는 프로토스가 훨씬 유리한 게 많아요. 그럼요. 자원 상당히 많이 가져가겠지만 다시 한번 빈집. 예, 지금도 프로토스가 한방 병력을 예, 집중을 하게 되면 저그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그링 던지면서 늦추는 거거든요. 그자만 메고 있는데 아 이제 디파일러가 추가됐고요. 확장된 여기는 뭐 끊이 저기는 일단 안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이재동 선수의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예, 박영민 선수는 멀티를 원하는 타이밍 가져가지 못했지만 어차피 한방 병력 예, 응집된 힘이 저그보다 강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센터주에 경유하면서 이 지역만 지키고 있어요. 자, 병력 끌려가면 안 돼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카트리나가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승률이 좋은 건데요. 아, 이렇게 싸우기 전에 네, 프로토스가 별로 급할 게 없어요. 네. 서서히 조여온단 말이에요. 로커 체력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싹 밀려요. 네. 이때 뭐 드랍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드랍을 시도한 만큼 또 손해도 많은 게 저그 입장이고요. 네, 이제 뒤를 치는 것도 용이치 않습니다. 네. 깔아놓은 캐논 많거든요. 그냥 꽉 숨어있으면 정면승부를 해보겠는데 언덕을 계속 끌고 있고 지형이 프로토스에게 유리하니까 프로토스가 그냥 급한 마음이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지고 네. 압박을 해준다는 거죠. 이재동 이병정을 이렇게 그냥 대기만 시켜놓은 선수가 이제 맵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또 박영민이 저 느긋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멀티 상황이 거의 비슷해진 거죠. 미네랄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지금 센터 중앙전 멀티 자원을 원활하게 처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센터 쪽을 뺏거나 혹은 한시적인 멀티를 가져가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에는 박영민 선수의 병력이 너무나 많아서 네. 셋이도 그렇고 이적도 그렇고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은 플래그와 다크수험이 기본적으로 동반이 돼야 돼요. 이재동이 수비 많아다 이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대결 병력이 지금 상대편을 추억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박영민. 예, 양쪽 멀티 지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박영민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자신이 할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막기도 일단 힘들어 보여요. 네. 플레이크 티아도 끌어놔야죠. 네,
예, 플래그도 네. 예, 다크서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버텨야 돼. 컨트롤하면서 버텨야 돼요. 네. 어떻게든 지키고 이 멀티라인을 유지시키면서 아드레날 글랜즈 업적 흥행에 울트라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하려면 네.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와, 그래서 일단 드라블 본인 지역을 예, 한번 노리겠다라는 건가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비병력들은 많이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빈 공간을, 공백은 없어요, 지금 수비에. 별로 드랍할 때 간단하게 막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병력이 모이던 곳이 아닌 지역에서 오버로드가 왔기 때문에, 예, 아예 그냥 페이크 서브로. 네, 페이크네요, 페이크 지금 이거. 예, 상대방의 속이나 움직일 가능성이 꽤 네. 높죠. 네, 병력이 본진으로 빠졌거든요. 그 사이에 중앙지역 멀티를. 그러면서, 예, 자, 여기서 한 번 더 김수찬으로. 넥서스 깨기, 넥서스 깨기, 넥서스! 아, 이거 오버로드가 지가? 네! 넥서스, 넥서스만 깨면 넥서스만 깨면 넥서스 깼어요! 자, 이러면 자원줄이, 병력만 지금 자원줄의 문제가 생겨요! 이재동 선수의 오버로드 완전히 헐리우드 네? 나무지 현상 감인데요! 야, 액션이 지금 그거 다 줘야 되는 사람! 다 속았어요, 지금! 저희도 썼고, 선수도 썼고요! 야, 정말 낚시의 네. 예, 대부입니다! 네, 진짜! 강태공이네, 강태공! 예. 자, 이번엔 또 어떨지! 이번에 이번에 또 액션입니까? 이번에 또 이번에 액션 만약에 있다면 이거 야, 아 이거 진짜 이번에 진짜요? 와 이거 허허실실까지 이번에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예. 오늘도 이번에 확실히 두 개가 깨진 거 순식간에 두 개 깨진 거예요. 역시 속았죠. 저희들 깜빡 속았습니까? 아 별로 없구나 하고 이제 방심하고 있는 팀에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저 딴쪽 올린 거죠. 뒷바일러 하나로 이 비싼 건물들을 싹 밀어버리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재동이에요. 네. 이재동의 진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남아있는 병력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쟤네들이 플레이가 다 먹었어요. 지금 체력 다 빠졌어요.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물러나요. 박영민이 네. 프로토스가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재동의 진가가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바로 또 역러치가 시작되는 거죠. 확장 이제 절대 안 줍니다. 말려주기 그냥 고사 작전이요 지금요 이재동은요. 네 정말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이재동 선수. 추가 볼때 한 번가 받아라. 지금과 당분간은 싸울 수 있고 내가 당연히 두 군데가 한꺼번에 넥서스가 날아갔고요. 그 페이크가 없었다면 또 그 다음에는 드랍을 해버리는 이중 페이크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아 진짜 정가 힘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무비를 넘겨버렸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넥서스 또 깨져, 넥서스 또 깨집니다. 그리고 7시 한참 안 돌아가죠. 센터 멀티 두 번째 넥서스 깨졌죠. 여기는 뭐 있으나 많아죠. 야, 갑자기 네. 자원난에 빠졌어요. 네, 이제는 힘으로 물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 디파일러 그리고 특히 해처리가 워낙에나 많아서 온닌 저글링으로 갖다 부어도 뚫을 수 있을 만큼 네. 예, 병력 차이가 자원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하이템플러가 아무리 사이즈를 쏜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병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움츠러주면 이재동 뭐 추가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압박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언덕 지역에서 자꾸 자신의 미네랄 채취를 방해하던 드라그를 찾기 위해서 많은데 잘 숨었어요. 저 많은 저글링이 저 둥치 큰 두 막다른 골목에서 드라군 두 개를 못 찾았습니다. 네, 저 서로 자살한 줄 알 거예요 아마. 저 드라군 두 개가 진짜 명장짜리예요. 어디 간 건지. 예 그리고 네 바로 오버로드 보자마자 눈치를 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고요. 네. 아 박영민. 그래도 이건 볼 때야 돼. 미네랄은 일단 먹고 힘을 좀 비축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디파일러와 저글링 조합이 정면 승부만 했을 경우에는 프로토스도 대응. 아 아까 이것도 지속. 예. 이거 혹시 리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시기가 대단한 말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겠네요. 네. 선수. 일단 대기예요. 오, 스스로 내 크로킹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라군이었어요. 네. 예, 정말 은폐 네, 상대방의 네. 크로킹 혹은 버러우. 네. 아 그렇죠. 네. 땅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박인근 선수가 확장기지 하나를 어떻게든 가져가면서 이제 네. 전진된 병력들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박영민 선수가 본진 지역과 저 미네랄 멀티 지키면서 이 언덕 가서 하이템플러의 사이언성으로 미네랄 멀티 한번 지져주게 되면 일단 이재동 선수 역시 자원이 그렇게 막 넘쳐나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중앙 지역 멀티도 가스 공급하고 있고요. 자원이요. 그러면 이제 중앙 멀티 이제 견제하러 가거든요. 네. 템플러! 화끈하게 잡아주는데 자 여기들은 견제가 됐고요. 그래서 수비를 한번 한 타이밍 해야 됩니다. 박영민도요. 네. 저 병력을 걷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오. 아 울트라가 물론 함부로 써선 안 돼요. 지금 저 울트라 없어지면 이정 선수는 다시 역전 나옵니다. 옥점범 네. 이렇다고 하면 안 되죠. 네. 아 지금 병력 네,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저 여기 디파일러와 함께 들어갑니까 진짜.
예, 게다가 지금 템플 어파이브가 이제 완성이 돼서 울트라이스가 지금 공격 보내게 되면 2점을 맞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자, 저글링의 희생으로 여기 방어력만 좀 약화시키면 바로 뚫어버립니다, 이재동이요. 어떻게든 뭉쳐야 사는 프로토스의 병력 상황이었는데 좀 전에 질런 낭비는 좀 아쉽네요. 예, 그리고 2시 언덕 위에 병력을 빨리 빼야 돼요. 하이 템플러 한 개 정도 두고, 예, 그냥 다크 템플러라든지 나머지 방향으로 와서 지금 본진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미 늦었는데 더욱더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와야 돼요. 지금 넥서스 깨지면 자원줄 안 들어갑니다. 본진 쪽에 자원은 자투리 멀티 얼마 안 돼요. 네, 저글링이 앞서서 좀 시야 걷어주고 기습적으로 울트라를 밀어넣을 네. 생각이죠. 박영민의 한방 병력의 공격력은 대단하거든요. 써먹어야 됩니다. 네, 아예 본진을 그냥 밀어버릴 생각인가요? 아, 본진인가요? 본진 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울트라리스크가 워낙에나 많아서 네. 자신 있다 이거예요. 네. 무조건 뚫는다는 겁니다. 네, 하이템플러 뒤에 많이 있어요. 야, 러프까지 네, 심장부로 깊숙이 하이템플러 도망가야죠. 하이템플러 도망가든가 아니면 머리 입에 쏘든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이제 금방 나와서 만화도 없어 보이고요. 자, 주력 변경 여기 수비하러 오기 너무 많습니다. 와. 너무 늦었어요. 그럼 박영민은 어떡합니까? 네, 이재동 선수 진국이네요. 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플레이해주는 분의 판단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수비는 몇 차례 그런 노림수가 박영민 선수가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야, 이 카트리나 내면서 이렇게 이제 하이템포로 다 죽었으면 여기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자원 상황, 테크 건물 뭐하라 지금? 되는 게 없어. 박영민 그럼 무조건 다 빼고 빼서라도 여기 지켜 여기 다 깨진다면 뭐로 이 건물들 다 짓습니까? 다 돈인데. 네. 게다가 또 서로 뒤집어쓰기라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뭐 이제 역전은 불가능한 거죠. 네. 야, 예, 그래도 박영민 선수가 예, 노리는 게 그런 거죠. 상대 역시 민낯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다 이미 뭐 건물 주요 건물이 날아갔지만 템플러 어카이브가 있기 때문에 민낯을 막히에다가 템플러 게이트를 몇 개 짓고 수비만 하게 되면 상대방 정부가 자원이 마른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네. 일단 그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정면 싸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지금 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재동이 형. 이 병력이 거의 다인데 이재동의 병도 직결하면은 정면덱을 피할 이유가 없어. 확장 딴 데, 다른 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그진 형에는 썬큰이 몇 개라도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프로토스는 희생을 하면서 뚫어야 돼요. 네. 정말 속도 빠른 저글링이 건물 깨는 건 정말 넘버원이에요. 네, 네. 진짜 오늘 히트앤런 저글링의 승리네요. 저글링의 승리 정말 승부를 가르는데 오버로드가 앞에 서서 딱 어떤 역할을 해주면 저글링이 딱 깃발 꽂고 오는 역할을 충실했어요. 네. 자, 이제 막판 싸움 병력 집결해서 항복선을 받아낼 것 같은데요, 이재동 선수가요.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뭐 풀업그레이드도 있고 다 비싼 병력들만 모여있죠. 네, 저글링과 히드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일 비싼 거. 네, 다시 잘못 걸렸죠.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네, 저글링 한 마리가 껴있네요. 네, 일단은 강력하게 지금 그냥 공격을 가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소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재동. 네, 멀티를 할 때까지 약간 시간을 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아는 거예요. 괜히 무리하다가 막히면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멀티할 동안 잠깐 숨고르기 하고 밀고 들어가시는 네, 겁니다. 템플러 사이렌스톱 지칠 때가 많은데 네. 총알 양은 제한이 됐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울트라 안 죽어요. 이제 뚫리겠네요. 야, 거의 마지막 스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병력이 없죠. 디파인 한 번 더 치고 다크 더 치고 네. 타일런을 개수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프로토스는 병력이 많을 내야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건물도 없고 이제는 네, 흰색 건물이 몇 개 안 남았죠. 여기가 네. 다예요. 이제 엘리입니다. 사실상 엘리 사원까지 오는 것도 경기는 끝났습니다. 이재동이 정말이 힘든 맵 카트리아에서 프로토스 상대로 당당히 승리 거두면서 월풀 패치 이제 야, 정말 이대로 무너질 룩다프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정말 이재동 선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네, 박영민 선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난리라는 줄 알았어요. 저그가 네. 어려워하는 맵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 나는 다른 선수와 달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동 네. 선수. 그러니까 이재동이 진짜 이 힘든 맵인데 역할 딱 하나 해주니까 다른 쪽에서 가장 여유가 생기는 거 이렇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나왔었는데 예, 그만큼 이재동 선수의 이런 활약 팀원들이 보게 되면 예, 지난주에도 아쉽게 이재동 선수가 멋지게 해줬지만 지지 않았었습니까? 조금만 분발해서 이재동 선수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경기를 해내야죠. 네. 이제 5대1로에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경기를 끌고 갑니다. 이재동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오늘 본 신임 손준호와 함께 이재동 콤비가 경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요.
하긴 정말 잘했습니다만 오늘 이재동이 이 경기 하기 위해서 거의 스타링을 결정적급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범근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빌드, 또 강현준 선수의 속이는 여러 가지 속임수,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네,